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제 얘기 듣고 지금 깨어 계시고 극락도 누리시고 천국도 누리고 계시죠. 지금 천국에 계셔야 돼요. 백수다, 돈이 있다 없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직업이 뭐 귀하다 천하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극락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 깨어 계시면 돼요. 내 이름 몰라만 하고 계셔도 돼요.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는게 에고에 집착을 할수록 우주랑 분리가 돼요. 그런데 나를 놓을수록 우주랑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모른다 하고 존재하시면 여러분 자연의 돌멩이나 나무처럼 존재해 보세요. 지금 내 이름 몰라 하고 계시면요, 자기가 자연의 일부 같이 느껴지실걸요? 나무나 돌멩이처럼. 왜냐? 내가 나라고 떠들질 않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나는 우주랑 분리된 나야, 라고 떠들면 그 순간 나는 우주랑 이제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랑 분리되지 말아보시라. 전체랑 분리되지 말아보시라. 우리는 원래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 한 생명이 시공을 초월해서는 시공 초월한 자리는 이원성이 없어서 한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참나, 제 참나가 다를 수가 없다고 요이 차원에서는. 에고의 차원에 와선 서로 달라요, 지금. 그런데, 그럼 뿌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한 생명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에요. 날아가는 파리 모기마저도 한 생명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에요. 길가다 만나는 풀한 포기도 한 생명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에요. 식물, 동물, 인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생명현상을 이 지상에 시공 안에 펼치고 있는 거지 뿌리에서 두릴 수가 없다고요. 그거 알아내시는 게 수행입니다. 앉아서 내 이름 몰라 하고 앉아계시면서 존재만 해보시면 존재가 우주의 근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 자리가 하느님이고 그 자리가 부처 자리고 하는 겁니다. 인격으로서 부처가 아니라 불성, 법신불로서의 부처 자리입니다. 이거 아시면 여러분 이미 철학자시고 이미 도인이세요. 이미 극락 영주권자 아니면 영주권까지는 안나더라도 극락 관광하는 분, 천국 구경 다니는 분이에요. 심심한데 천국이나 갔다 올까 하고 딱 접속하는 거예요. 코드 꽂듯이 그냥 꽂으면 전기 들어오죠? 꽂으면 참나의 기운이 여러분한테 들어옵니다. 그 기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육바람일이, 육바람일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육바람일, 그래서 원리를 지키면, 자, 깨어있을 때 육바람일을 지키면 자명하고 어기면 찜찜해져요. 요 간단한 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다예요. 이거 알고 삶에서 쓰고 사시면 여러분은 영혼의 공식을 다 알고 사시는 거예요. 과학의 공식, 물질의 공식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되게 무심하세요. 영혼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영혼은 에고가 돌아가는 공식, 양심이 돌아가는 공식이 있어요. 이더 근원적인 공식을 알아내는 게 철학입니다. 에고 돌아가는 공식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고, 양심 돌아가는 공식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그래서 우주 만물의 가장 근원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인간 영혼의 뿌리 차원에서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인간 영혼이 굴러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답을 딱줄수 있으면 철학이요. 요답못 주는 학문들은 다 형이하학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 답은 못줘요 인과는 얘기예요. 이런 현,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이런 현상인 것 같다. 이런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 설정은 과학이 잘 하는데. 근원적으로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인간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됩니까? 옳은 겁니까? 하는 건 철학에서밖에 답이 안나다왜 시공을 초월한 차원까지 들어가서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내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알아내는 거 간단해요. 깨어 계신 채로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깨어, 깨어 있기만 했어요. 다만, 다만 참나를 자각하시면서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한 일주일 살아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떨 때 자명하고 어떨 때 찜찜하든가. 내 에고의 자명찜찜 말고요. 어떨 때이 참나가 내 내면에 자명하다고 울려퍼지고 어떨 때 참나에서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는가를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연구하시면 여러분 다 철학자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육바람일 가지고 맞춰보시면 귀신같이 육바람일에 맞는 것들은 참나가 자명하다고 했고 육바람일에 어긋난 것들은 에고가 찜찜하도록 참나가 만들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건 깨어 계셔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은 분은 본인 에고의 그게 자명인지 참나의 자명인지 알수 없잖아요. 근데 깨어서 참나와 에고 간의 어떤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에고의 마음승과 참나의 마음승, 즉 참나의 마음승 별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내 에고가 같이 변화하는 게 있어요. 더 시야가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변화하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그 마음하고 에고가 순수하게 주장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 마음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욕심과 양심의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건요, 참나에서, 성령에서 바로 나온 양심이고, 욕심은 에고에서 나온 마음을 말하는, 요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양심에 대한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찾는 게 칭의라는 공부입니다. 아, 내가 그냥 마귀 자녀인지 알았는데, 혈육의 자녀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더라고? 그럼 난 하나님 소속이 됩니다. 소속은 여기서 바뀌는데, 결국 양심 전문가가 돼야 성화라는 거룩해지는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 영과 혼이라면 성령을 통해 영만 <laughs> 거듭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혼이 거룩해져야 돼. 여기서 이제 육의 문제까지 해결되면 여러분 내집 마련까지 천국에 된. 자, 천국 영주권 나오죠. 천국의 시민권 나오죠. 왜? 천국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지 시민권을 받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나라 법도 잘 알고 알아야죠. 어떻게 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지.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하면 거기서 영생을 얻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육체까지 해결됩니다. 문제가. 요렇게 공부하시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요거 먼저, 1단계. 지금 여러분,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마귀 소속입니까? 하느님 소속입니까? 지금 구분하세요? 마귀 그러면 겁나죠? 학당식으로 얘기해 드릴게 에고가 51%입니까? 참나가 51%입니까? 지금. 참나 51%로 빨리 가시면 특징이 있어요.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기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유 없이. 불교에서 상, 락, 아정 그러죠. 상. 상. 영원한 느낌이 들어서, 에고는 불안해야 맞는데, 무상한 존재니까, 에고가 참나에 감화되면요. 공명하면은, 영원한 존재처럼 느껴요. 상. 그런, 이게 뭐냐면, 생사 걱정을 덜 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상. 락. 근심이 없어져요. 아. 참나로 존재해요. 자기가 참나라는 걸 알아요. 정. 마음이 청정해요. 죄 짓는 생각이 덜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상라가 이기적인 생각이 덜 나니까 지금 마음이 허무하지 않고 무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이렇게 고요하게 존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지금 천국 관광 가신 거예요. 살아서 천국에 접속하셔야 돼요. 죽은 뒤에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서도 안 되던 공부가 죽은 뒤에 왜 됩니까? 생시에도 안 하는 공부를 꿈에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꿈이 연계랑 비슷해요. 살아있을 때가 지금 여러분 의식이 마음껏 주제, 이 육신의 힘 타가지고 정신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수 있을 때가 귀한 거예요. 꿈에서 여러분 정신 통제 잘안 되죠. 죽은 뒤에도 알수 없는 겁니다. 어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통제를 못 해요. 살았을 때는요, 여러분 이 육신의 에너지에 힘을 빌려가지고 여러분이 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인생을 바꾸는 카르마를 지을 수 있는 힘이 더 커요. 이때 좋은 업을 많이 지어놔야 그게 여러분 낮에 좋은 일 해놔야 꿈에서도 그업 따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낮에 죄를 많이 지우는 밤새 꿈에 악몽 꾼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이 간단한 이치입니다. 살아서 좋은 업을 많이 짓고 깨어 있고 천국에 살아가는 공부를 해놔야 죽은 뒤에 당연히 과보로 사후 세계가 있다면 좋은데 가서 좋은 거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치를 안다면 낮에 잘 해야죠. 저 이런 분들 있어요. 꿈에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낮에 깨어계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깨어 계시다 주무시면요, 꿈에도 깨어있어요. 낮에 안 깨어있는 분이 꿈에 깨어있기를 노리시면요, 그건 욕심이죠. 그런 습관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왜냐, 꿈속에서는요, 지금 더 업에 끌려가요. 내가 의식적 통제가, 잠을 자면 우리 전두엽이 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내 의식적인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근데 꿈에서도 의식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가 이제 자각몽 상태예요. 꿈에서 저, 전두엽이 작동을 해버리면서 제대로 형사, 이 현실적인 판단을 해버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식으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낮과 밤을 우리가 생과 사로 비교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 현명하신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다 직관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깨어 계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죽은 뒤에 급락 죽은 뒤에 천국 바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극락, 지금 천국. 그래서 천국 생활을 충분히 맛보셔야 돼요. 극락 생활을 충분히 맛보셔야 돼요. 좀 네. 느낌 오세요? 지금 깨어 계시죠? 여기 천국이 임한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보면, 불교식으로 보면 여기 지금 극락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깨어 계시면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강의 때 제가 했거든요. 교회요. 기독교에서 교회가 원래 뭐냐면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존재가 성도냐? 거룩할 성자를 붙여놨어요. 성인성자를. 거룩해진 존재들의 모임이에요. 그 뭘로 거룩해지냐? 최소한 칭의는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최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이상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한국은 특히나 이 건물에 집착하는데, 건물 멋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거기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종교불문하고 모여서 내면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되면 여기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여기가 교회예요. 초기 기독교인들 다 그랬어요. 공동묘지에도 모이고, 탄압받으니까 지하실에도 모이고, 가정집에도 모이고,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도 예수님도 회당에서 많이 설교하셨죠. 유대교, 다른 종교 회당에 모여서도 교회를 열었어요. 장소 불문이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건물에만 집착하죠. 저도 뭐 건물 부럽습니다만은.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요. 제가 애고는 부러워합니다만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어디든 모이면 교회죠. 이게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게왜 기독교의 전유물이겠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승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가 똑같습니다. 성령 보세요. 칭위 온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실은 성도 공동체인 교회고요. 최소한 성령 세례라도 받아야 된다는 건 성령 체험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불교식으로 가면 초기 불교 때 부처님이 승가를 어떻게 정 있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교회가 승가예요? 둘다 똑같이 하는 말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승가는 뭐냐면 승녀들의 공동체죠? 그럼 그 승가의 이론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개념이 없다니까요. 석가모님께서 불법승의 기이하라 해서 승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승가란. 사쌍 8배라고 8배라고 여덟 무리요. 네쌍 여덟 무리. 수다원향 수다원향은 아직 수다원 좀덜된 사람이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담향, 사담과. 네 성자 무리를 승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출가하면 사실 온전한 승가는 아닌 거예요. 언제 승가에 들어가요? 열반을 체험했을 때요. 수다원이 뭐냐면 열반 체험하면 수다원이에요. 학당 오셔서 참나 체험하면 수다원 향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나를 정확히 체험하면. 신기하게 똑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해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승가는요. 열반을 체험이라도 해야 성자의 무리에 들어가요. 똑같이. 그래서 수다원과를 입류과, 성인의 무리에 이제 막 들어갔다. 성스러운 무리에 막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갈 입자, 성인의 그런 흐름에 들어갔다 임육과라고 해요.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다원, 향수다원과부터 성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초기불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범부의, 본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그, 성자의 무리에 들어갔다라고 해줘요. 똑같죠? 기독교랑. 제가 이거 무슨 비교 종교학 대학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연구한 거예요. 이거 뭐 연구해가지고 논문 쓰려고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고. 성인들이 왜 똑같은 말씀을 하셨냐고. 그럼 그거 웬만하면 진리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고. 지금 학당 오셔서 참나 체험하고 천국 맛이라도 보고 극락 맛이라도 봐야 이게 지금 이 모임이 지금 교회가 되는 거고 이게 승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종교마다 이름은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근데 왜 승가나 교회, 한 개인을 얘기 안 하고요, 정교단체들이. 성자를 얘기 안 하고, 성도라고 해서, 이, 벌써 성도만 해도 무리 얘기, 무리를 부르는 건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강조할까요? 왜 불법승에서 승녀한테 귀의하라고 안 하고, 승가에다 귀의하라고 할까요? 이게 확장된 천국이고, 확장된 극락이 더 귀한 거예요. 혼자 깨닫는 게 귀한 게 아니라, 확장된 천국, 확장된 극락, 확장된 열반. 우리 하나 천국에 살아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귀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함께 도반이 돼서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인간은 요 원래 자체가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음마저도 관계 속에서 우린 깨달을 아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얼마나 인류 전체가... 함께 깨달아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을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지금 천국을 확장시키고 있는 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의 깨어있음도 귀하죠. 이, 이 천지가 어두울 때는 작은 이 불씨 하나도 얼마나 귀합니까? 나 하나라도 깨어있자. 그런데 이왕이면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깨어있 그러니까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이미 천국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세요. 예수님 홀로 깨어 계실 때이그 지구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성자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깨어 계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개나리 하나 폈다. 이제 봄은 왔다. 근데 완연한 봄은 아직 안 왔다. 천지에 개나리가 돋혀야 완연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데 개나리 하나 핀 것만 해도 이미 봄은 왔다 이겁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범은 왔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거다. 그 두세 사람 모인 것도 이미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두세만 모여도 좋겠다는. 천국이 확장돼 가잖아요. 사람 세 명만 모여도 조직입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셋만 모여도 조직. 그래서 보통 더원결이 도세 명이에요. 두명 이상 하면 좀 서운하고. 신기하게 3이 돼야 좀 조직 같아요. 둘은 약하고, 셋이 되면 조직. 예전에 그 EBS인가, 실험하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 행단보도 건너는데, 한 사람이 저쪽을 봐요. 아무도안 봐요. 그냥, 그냥 걔가 또라이인 거죠. 그냥 둘이 봐요. 또라이가 둘인 거죠. 그냥 가요. 셋이 보면 같이 봐요. 셋이 보면 조직이 지금 같이,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단체가 저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이. 나도 거기 끼고 싶은, 그러니까. 같이 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조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타고나기를, 이게 삶에 대해서 우는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명 모이면 사실 제대로 된 교회인 거죠. 세 명만 모여도 교회인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제대로 된 승가인 거예요. 셋이 모여서 수행하면. 열반 체험한 분들, 견성하신 분들 세 명이 모여가지고 있다. 거기는요, 지금 지상의 강림만 천국이고 지상의 강림만 극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백수가 뭐건 지금 다 떠나서 그 사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 백수라서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다. 일단 여러분의 방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극락으로. 깨어 계세요. 육바람이를 실천하세요. 여러분, 영혼에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유마경에 의하면요. 정토 또한, 정토 또한, 육바람이를 하는 마음이 정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니 정토니는 영혼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먼저. 거기에 육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에서 실현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이 천국이 실현되고 영혼에서 이 극락이 실현되려면 깨어 계시면서 육바라밀만 따르시면 종교 불문하고 그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고 극락에 살고 계십니다. 육체는 거죽이고 중요한 건 영혼이 지금 어떤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동물의 원리로 살아 가느냐. 불보살, 이런 하나님의 사도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느 하나님 형상대로 영원히 굴러가느냐, 진리대로 굴러가느냐, 아니면 욕심대로 굴러가느냐, 딱요 차이죠.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아니까 자기가 계속 관리해 가는 게 지상에서 다 어두워져도 나만이라도 이 극락을 누리겠다 하는 확신, 이 서원이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찬 서원, 나만이라도 이 지상에 빛이 되겠다. 빛과 소금은. 소금 짜야 마시고 빛은 밝아야 마시니까 이 내가 소금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보살이다 하는 걸안 잃어버리려면 소금 짜듯이 나는 사도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소금이 나는 소금이다 하고 온몸으로 보여주죠. 먹어봐라 무조건 너를 짜게 만들겠다. 빛 나는 너를 눈부시게 만들겠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다 하고 외치잖아요. 이 친구만 지금 나는 팬이다 하고 외치고 있죠. 딱 봐도 여러분 팬인지 알아보셨던 거, 이 친구가 외치고 있어서 예요 나는 팬이다. 나는 컵이다. 오해하지 말라. 나는 컵이다. 네, 컵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보살이다 하시려면, 이, 하느님의, 보살이 하느님이 나왔네. 요 헷갈리다 보니까. <laughs> 부처님의 자녀다. 열애의 자녀다 하고, 온몸으로 보여줘야지. 온몸으로 보여주려면, 영혼에 꽃이 피어있으면 돼요. 밖으로 풍깁니다. 영혼의 꽃을 피우세요. 육바라마 건드리면 보시해버리겠다. 막뭐 이런. <laughs> 날 건드려봐라. 보시해버다 지게해버리겠다. 지게 해버리겠다. 인욕해버리겠다.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게 그분이 보살이고 하나님 사도예요. 건드려봐라. 황금률 해버리겠다. 남을 너를 나처럼 사랑해버리겠다. 건드려 건드려 보기만. 건드리면 황금률로 처리해버리는 거. 그거 못 당하죠. 그그 그, 그 양반이 하느님 사도, 그 양반이 보살이죠. 육바라밀로 처리해버리게. 어떻게 당합니까? 육바라밀로 다해버리는 분. 날 열받게 봐라. 내가 보시 인욕지게 다 해버리겠다. 그게 그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소금은 짜야 돼요. 그 그러니까 보살이 더 이상 짜지 않으면 보살이 아닌 거죠. 보살이 더 이상 육바라밀을 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닌 거죠. 똑같은 얘기를 성인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담아서 보살도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학당 이름이 홍익학당인 것도 보살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대로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보살도를 어느 어느 성자들보다 더 과거부터 외쳐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최소 5천 년 전, 만년 전부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게 우리 민족의 국시였습니다. 그 보살도의 아주 핵심 주장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